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2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설 연휴가 있죠. 예, 그래서 휴일이 많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연휴 때 예,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자, 짧은 일주일이 될것 같은데요. 짧고도 긴 일주일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자, 2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돈 들어올 거예요. 돈이 들어올 거고, 일이 잘될 겁니다. 그럼 된거 아닌가요? 그죠? 뭐, 굳이 뭐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린다면은, 여기 보시면요, 예, 돌에 예, 억눌린 소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라는 거, 뭐 외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일 만들지 마시고요. 뭐술 드시지 마시고요. 친구랑 만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지간하시면 명절에 혼자 보내시고요.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건 제가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돈이 들어올 때는 예,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요 타로는 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시면 움직이지 마시고요. 혼자 계시는 거전 추천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꽃이 있고 힐링이라는 키워드에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타로도요. 로맨스 엔젤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막 피어난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번 주는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짝남이나 썸남이 있어도 저는 하면 연휴 때 만난다든지 이런 건좀 비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 금전적인 지출이 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예, 웅크린 여기 사내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황금의 동전이 5개나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아, 좀 찝찝해요.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신다든지 그런 건좀 비춰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는 조용히 넘어가는 한 주, 연애 쪽에서는 뭐 재회가 됐든 짝남이나 썸남 됐든 그리고 연애를 하고 계셔도 두 분이서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그건 저는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니까 서로 바쁘겠죠? 하루 정도 만나실 텐데 아, 괜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만나는 걸로 만나시기 전부터 싸우고 그다음에 만나시면서도 뭐 연휴인데 뭐뭐 나를 만나는 게 싫으니 뭐 이러면서 또 싸우고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전적인 게 그만큼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여기 황금의 가면 있고 황금의 목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의 동전을 여기 이렇게 조각하는 소년이 있고요. 예, 에이스입니다. 이건 에이스 타로. 황금 동전의 에이스. 자, 성과급이라고 하는 보너스? 요즘 시국에, 이 시국에 보너스가 참 쉽지가 않은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너스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연휴에 예, 지갑이 좀 두둑하실 거예요. 만약에 학생분들 어디 가서 뭐 용돈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가서 조용히 예, 결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여기 명절 여기 친척분들한테 인사만 잘해서 결제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신다면 분명히 성과급 있으실 거고요. 보너스 있으실 거고 자영업 하셔도 이번 한주 괜찮을 거예요. 예, 고민되셨다면 예. 연휴 때 오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되셨다면 오픈하는 게 훨씬 나아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뭐 여행을 혼자 가신다거나 아니면 친척 집에 가신다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차라리 오픈하시는 게속 편하고 일도 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돈 들어오니까 행운일 것이고 뭐 귀인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신 한주 되셔야 되고 여기 이렇게 나무 있고 돌덩이 있고 또 돌덩이에 억눌린 소년의 얼굴이 있고 여기 또 초록색 요것도 자연의 타로예요. 정체나 움직이지 않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연휴 때 어디 멀리 가신다거나 여행은 아니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황금의 동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내가 있어요. 자, 지출이 의외의 지출 클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딱눈 한번 감으시면 내 주머니,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일이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지간하시다면 혼자 계실 수 있으면 혼자 계시는 게 가장 나아 있습니다. 예. 야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분은 예, 가게 여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냥 하루 정도 예. 집에서 푹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 정도. 예. 굳이 예, 학생분들 아니시라면 예, 그렇게 혼자 지내시는 게 낫고. 예.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친척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면은 뭐 두둑히 용돈 생길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연인 사이에서 싸울 수 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예. 여기 힐링이라는 타로가 있으니까 혼자서 힐링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 시기시고요. 자, 그리고 예, 여기 예, 금전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주가 짧죠? 월화수구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예, 요럴 때 빡시게 일하면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보너스나 성과급 그리고 이번 주에 예, 최대한 일을 많이 해 두시면 다음 주가 편하실 거예요. 뭐그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쉴때 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또쉴 때는 또 같이 쉬어줘야지 또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 타로면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까지도 은은하게 영향은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일 지금부터 이제 잘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인생에 때부터 가볼까요? 당신의 의무를 다해라. 그죠? 당신의 의무를 다해라. 이거는요, 야근 하시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신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하셔야 되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요거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자신을 표현하라.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속에 담아두시면 더큰 싸움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뭐 피곤해서 못 만나면 못 만나는 대로 그리고 뭐 보고 싶으시다면 보고 싶으신 대로 어쨌든 얘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예, 불만 있으시면 불만 있는 대로. 자, 괜히 연휴에 작은 오해가 쌓여서 큰 싸움 됩니다. 자, 요타로예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여왕이에요. 이번 한 주, 예. 금전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연인 사이시라면은 예, 오해가 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불만은 불만 있는 대로 아니면 힘들면 힘드니까 좀 약속을 미루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짝남, 썸남이나 재회는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예, 감정에 북받쳐서 즉흥적인 돌발 행동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혼자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돈 들어오니까 돈을 꽉 쥐시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 예,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제가 황금의 기운 말씀드렸죠. 다음 주까지는 은은하게 요일잘 풀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2월의 두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주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요 타로 나와줬고요. 제가 요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타로가 월요일부터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황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자, 여기 주술사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뭐 굳이 뭐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어질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정의의 예,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 칼을 든 왕이 또 나와줬고요. 여기 보시면 예, 칼에 찔린 자, 사내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찡그린 얼굴의 해골입니다. 제가 굳이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을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일을 미루시면 다음 주 너무 힘듭니다. 아무래도 좀 해이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 정리라도 해 놓으세요. 계획이라도 잡아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예, 미루고 미루다가 2월 한 달을 밀어버리고 3월 달까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게을러진다. 좀 사람이 좀 여유 느긋해진다. 그러지 마시고 좀 바짝 조여야 돼요. 이번 한 주, 황제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술사 이두 장의 타로라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일이 잘 풀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월화수 예, 일을 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해내셔야 돼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은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때지, 뭐 연휴나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연애에 좀 집중하실 때는 아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여기 보시면 예, 위기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로맨스 엔젤의 위기래요. 자, 재회 그런 거는 계획 꿈도 꾸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짝남과 썸남 있으시다면 예. 여기 예. 사람들과 어울려 예. 축제를 벌리라는 예. 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약속 잡으시고 뭐 어울리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자, 이게 그러니까 주말 토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나무와 돌덩이는 움직이지 않는 타로를 뜻합니다. 정체,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무르라는 의미거든요. 이번 주말 어디 여행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친척집에도 가지 마세요. 이거는 학생분이시라든지 직장인이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집 가시면 괜히 싸움밖에 안 나고요. 자, 여기 카레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시댁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시면은 뭐 결혼해서 본가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이번만큼은 예, 먼저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이 자른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연락해서 이번엔 좀 집에 있겠다. 어디 가지 않겠다. 특히 지방 쪽이시라면 그걸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요. 이거 찝찝한 상태로 가봤자 괜히 분위기 서먹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예. 혹시 예, 좀 집에 떨어져서 혼자 계신다면은 이번 주는 예, 혼자 계시는 게 훨씬 낫고요. 집에 내려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명절은 보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즈니스예요. 예. 월요일부터 좀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 좀 바짝 조이시고 일할 건 일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주 너무 힘들어요. 자, 일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 주술사 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거는 예, 잘 풀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연애 쪽에서도 재회는 특히 아니에요. 그리고 연인 사이시라면은 주말에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연휴 때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혼자 계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자, 요거는요. 단 둘이 만나시는 것보다 축제니까요. 예.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나 그런 쪽에서는 예. 참여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짝남이나 썸남이라면 너무 크게 예, 바라지 마시고요. 안부 정도는 꼭 하시고 예, 그렇게 살짝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찡그린 얼굴과 칼이 너무 많아요. 예. 주말에는 이동수 없습니다. 예, 연휴 때는 집콕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전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예. 괜히 예, 찝찝한 상태에서 이동하셨다가 예, 이거 싸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 뭐 사정을 얘기하시고 혼자 계실 수 있다면 혼자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연인 사이에서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연휴에 만나지 못하신다고 해도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야근 좀 하실 것 같은데 야근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이 잘 풀리니까 야근 하시는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모임 쪽에서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회도 없고 짝남이나 썸남 뭐 이런 것도 없고 썸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정말 솔로시라면은 뉴페의 기운이 있어요. 모임에서. 자, 뉴페 가셔야죠.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 예, 요즘 뭐 점심때 많이들 하고 또 그러니까 예. 굳이 예, 술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요. 가볍게 예,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 보시면은 좋은 인연이 예, 자 들어오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연휴 전에 야근하시는 거 너무 자 싫어하실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 두셔야지 다음 주가 편한 거예요. 자, 내 사랑의 해답 먼저 가볍게 가보고요. 제가 연인 사이시라면 싸우는 거 조심하셔라. 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내일쯤. 그죠? 아마도 내일쯤이에요. 연휴 때못 만나시고. 괜히 이번 주가 바쁘시네요. 그래도 서로 이해하시고. 예, 괜찮아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문서화하라. 그죠? 일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문서화하라. 예. 그리고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월요일부터 아무래도 조금 예, 이게 좀 가슴이 쿵당쿵당 할 거예요. 예. 긴 연휴를 앞두고. 자, 문서화하라. 요럴 때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챙기실 거잘 챙기세요. 자, 연휴 전에 빡세게 일하시면서 챙기실 거다잘 챙겨놓고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시면 아니면 혹시 자영업 하셔서 가게를 오픈하시면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이번 주 미루시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2월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연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시고요. 여기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과 황제가 나와줬어요. 자, 그냥 일하셔야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자, 어차피 이번 주에
금전적인 이익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연예에 움직이신다면 또 돈만 나갑니다. 여러분은 돈을 쓰는 역할이시지 돈을 받는 역할이 절대 될 수가 없으시고요. 자, 그러나 예.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 중에서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황금이 뚜렷할 때는요. 남한테 베풀어 놓으면은 그게 다 복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요 황금의 왕관 그리고 황제라면은 자, 요돈 들어오고 그리고 일도 잘 풀려요. 자신의 주장을 하시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 일이 풀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기 질투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과 행운까지 들어있는 요 시기에는요. 내가 너무 욕심내서 다 가져버리면 예.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까치밥이라고 있었어요. 예. 감나무에서 감을 다안 땁니다. 그리고 까치들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라고 감을 매달아 놓거든요. 그런 어떤 여백의미. 예, 그거를 여러분들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좀 베푸십시오. 예. 자, 혼자 있어도 재밌어요. 혼자 있어도 나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혼자 피는 꽃입니다. 예. 괜히 굳이 이번 주에 뭐 재회 뭐 이런 거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연인 사이? 뭐 연인 사이라도 돈좀 쓰실 건데 뭐그 아끼지 마세요. 이번에 돈을 좀 쓰시고 지갑을 좀 여시면은 앞으로 그게 이제 두 배, 세배 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남사친, 여사친 만나세요. 뭐, 자, 짝남이나 썸녀 있으시다면, 예, 그런 것보다는 남사친, 여사친 만나십시오. 자, 여황제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돈좀 쓰실 거예요. 자, 지갑을 여셔야겠지만, 분명히 그게 더 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예, 돈 들어오고, 일잘 풀리고, 예. 그쵸? 요럴 땐돈좀 쓰셔야 되고, 특히 연휴 때, 예. 뭐, 선물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뭐, 기프티콘이라도 조금씩 보내주시고요. 자, 뭐, 그렇구요. 자,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 예. 들고 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고, 돈 들어오는 거 있지만, 이번 주가 지나셔도, 예. 이번 주에 버려놓으신 일들이 매듭을 잘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황금동전 하나는 제가 대박이에요. 돈 들어와요. 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야가죠. 야간데 여기 황제도 있고 여기 왕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비즈니스 버려놓으신 일들이 살살살살 다음 주, 다 다음 주에 갖고 좋은 소식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코뿔소 이런 거는 고집을 뜻해요. 그리고 자, 물속에 여기 이렇게 소년의 얼굴이 자,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연휴 때 연휴 전까지 뭐 일하신다고 해서 그게 굳이 뭐 불만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운명이 그렇습니다. 일해서 돈벌 팔자지 연휴 챙기고 남들 쉴때다 쉬고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고요. 자, 근데 어쨌든 2월의 두 번째 주 이렇게 황금의 기운이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있어도 해피해요. 행복하고 뭐 전혀 뭐 남부러울 거 없으시고요. 자, 주말 그러니까 연휴 때 움직이시면 돈 나간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
자신의 경력, 뭐 이런 거, 일에 집중하실 때고, 돈 나가지만 그래도 돈 쓰시면 두 배, 세 배, 복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 이렇게 행운과 금전까지 꽉 알차게 들어있는 이런 시기에 혼자 다 가지려는 것보다는 좀 베풀면,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더큰 이득이 될 거라는 거. 사람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는 거. 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연인 사이야 뭐 주말에 뭐 만나시고 연휴 때 만나시면 쏘쏘 적당적당 할 겁니다. 자, 짱남과 그건 그렇고요. 짱남과 썸남이시라면은 그냥 친구 만나세요. 여사친, 남사친 그런 쪽으로 만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돈은 쓰셔야겠지만 그게 우정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연애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별 크게 재회는 뭐 말고요. 뭐 짝남과 썸남, 요 썸녀 요런 쪽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인관계 요럴 때 베풀어 두시면 이번 주 여러분들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즈니스에서 특이사항 없어요. 뭐 며칠 더 쉬신다든지 그런 건 바랄 거 없습니다. 바라시지도 마세요. 어차피 남들 다 쉬어도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내 인생의 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기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하셔야 되고요. 비즈니스에서만큼은요. 자, 다만 상대방을 좀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너무 우기시면 안 돼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정보책을 만나라. 그죠? 내 사랑의 답인데 정보책이래요. 연인 사이보다는 그냥 친구 사이, 모임, 뭐 이런 거. 그런 거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월드 완성의 타로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번 한 주는 베푸셔야 돼요. 요거는요, 목적 달성, 결과, 환희, 뭐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좋을 때는 그리고 돈이 좀 여러분들에게 향했을 때는 혼자 다 가지지 마시고 좀 베푸시면 두 배, 세 배, 열배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올 거고 이번 한주 사람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2월에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모두 타로를 오픈했고요. 요 타로는 이제 동정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거든요. 연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대에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감, 좀 편하게 지나가는 한 주일 거라는 기대감, 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황금의 타로도 벌판에 눈이 오고요. 매우 추워 보이는 그런 여인이 있고요. 자, 심판 결정의 타로와 여기 칼한 자루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요 결정이라는 건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한 자루. 지팡이나 칼이 조금 비슷한 의미인데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뭐 왕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실하게 지나가시는 한주 삼으시면 돼요. 굳이 뭐 연휴 때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예, 보내는 사람도 많겠지만 자기 일 하면서 그리고 그냥 성실하게 좀 평범한 한 주를 보내시는 사람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 연휴 때뭐 출근을 하신다든지 뭐 그러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남들 쉬는 만큼 다 찾아서 휴일을 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느냐? 뭐또 그렇지도 않고요. 자, 그냥 이거는 잠시 멈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시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동정심이라는 키워드. 나 자신을 위로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뭐 연휴라고 해서 예,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 뭐 저기 뭐 가족끼리 모여서 윷놀이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전가 친구 뭐 붙여서 막 행복하게 막 먹고 막 며느리 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대부분 그냥 뭐 조촐하게 집에서 그냥 뭐 보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고요. 예. 자, 베리순이라는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멈추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입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사내. 그리고 변할 것도 없어요. 굳이 뭐, 예,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충동적으로, 예. 요게 이제 광대의 타로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갑자기 욱해서, 어디 뭐, 이동수,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지출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요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상대방한테 장난치다가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예.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다가 그게 괜히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것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심판의 타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지금은 아니에요. 결정이 분명히 날 거고요. 자, 지금은 여유를 가져주실 때입니다. 근데 무슨 결정일까요? 자, 그게 무엇이든. 자, 분명히 연인 사이시라면 자,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 좋은 소식이 오실 거고요. 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눈을 이렇게 예. 날카롭게 뜬 여인이 있어요. 스트레스 부글부글 받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짝남과 썸남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 지금은 굳이 뭐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가만히 계셔 주실 때고요. 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그냥 지나가셔야 되지. 예. 뭐 급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요게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심판은 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그냥 참고 인내할 때라는 거. 예. 그리고, 예.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를 좀 다독이시고, 예. 칭찬하시고, 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그렇다는 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휴 때는 어디 외출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 좀 편하게, 쉬시는 시간, 차한 잔의 여유 있죠? 그리고 술 드셔도 혼술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렇죠? 연휴의 어떤 기분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시는 분들이지, 뭐, 이렇게, 휩쓸려서, 막, 들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취업 준비하신다면은, 그냥 무조건 취업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자영업 하신다면은, 예, 오픈하시고, 그, 연휴 때도 쉬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신다면은, 예, 직장에서도, 굳이, 남들처럼 다, 쉬는 날은 쉬시지 않아도, 충분해요. 예.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쉬시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이번 주는 잠시 멈춤하는 시기. 그러나 대리순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는 거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요
내 인생에 해답 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실행에 옮기면 좋아질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실행에 옮기면 좋아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몸을 움직이시고, 자,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지, 연휴에 어떤 그런 기분에 휩싸이실 때는 아니십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쵸? 베리순입니다. 금방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요. 그냥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면 돼요. 예. 자,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그죠? 이 연휴, 뭐 이런 기분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여러분 할거 하세요. 그럼 그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학생분들이시라면 뭐 공부하시고, 취업 준비시라면은 또 나름 또 취업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영업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비즈니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시거나 그러신다면은요. 연휴 다 찾아서 쉬지 않고 좀 일이 많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몸을 움직이시고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내일의 좋은 결과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기시라는 거, 연휴에 괜히 흔들리시고 헤어지실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드릴게요. 잘 되실 겁니다.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폭타, 폭타!